쥐락 팔아가는 띠동갑내기 두 남자죠. 안재욱, 김호영 씨인데요. 두 남자의 유쾌한 태극기를 지금 바로 함께 해볼게요. 저희 연예가 중계에서 네. 뮤지컬 광화문이가 제작 발표에 셀프 카메라예요. 아,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아니 오늘 의상이 요건 아니죠? 왜 이건데요? 아, 그거 싶어 그건가요? 갈아입을까요? 아 저기 트레이너 같아서. 네, 준비하세요. 네네네. 네. 지금 안재욱 씨 옷을 갈아입고 나왔거든요. 네, 드디어 나오셨습니다. 자, 짜잔, 짜잔. 오! 멋있습니다. 아울 남자. 한번 살짝 돌아봐 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돌아봐 주세요. 본인이 이쪽으로 돌릴까요? 그럴까요? 네. 제가 돌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모두 멋있게. 착장 완료. 이제 무대로 네, 이동하시죠. 네, 네, 네. 아, 야, 야, 야. 스프링 하나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맡은 책임을 제공해! 네, 언제 어디서나 파이팅 넘치는 이들 멋지게 제작 발표의 무대를 끝냈습니다. 아니 근데 퇴근 그냥 하기 좀 뭐하니까 맥주라도 가볍게 한잔하는 거 어떠세요? 괜찮으신가요? 나 그럼 그냥 보내려고 그랬어. 아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나 그냥 마음은 이미 가 있어. 가 계시군요. 가 계시군요. 나 먼저 가 있어. 주문 좀 넣으죠. 주문 좀 넣으세요. 네네네. 퇴근 후 두 사람이 처진 곳은 과연 어딜지 연예가 중계가 두 사람의 퇴근길을 따라가 봤는데요. 난 늘 연예가 중계 나가는 게 소원이었거든. 어머 세상에. 그래서 연예가 중계를 할 때는 굉장히 더 준비를 해. 어머. 우리 가볼까? 가볼까요? 두 사람이 퇴근 후 찾은 장소, 추억의 노래들이 숨쉬고 있는 한 LP바였는데요. 어떤 곡을 틀어드릴까요? 와 진짜 모든 곡을 다 듣고 싶은데 그래도 우리 광화문 연가 한번 오, 오 좋다 좋다 좋다. 안재욱 씨 막간을 이용해 DJ로 변신했습니다. 그래서 저기 갔군요. 네. 광화문 연가 들어가. 나 이 선을 못 찾아. 나 됐다. 추억의 음악과 시원한 맥주 한 잔까지 이루 말할 수 없는 퇴근길. 아 완벽한 조합이죠. 없이 변하였지. 이번 코너가 스타의 퇴근길이거든요. 두 분 오늘 어디 갔다 오셨나요? 저희 이번에 함께하는 공연 뮤지컬 광화문 연가 네. 제작 발표회였어요. 그래서 지금 뭐 무사히 네네, 잘 무사히. 마치고 네. 이제 일 끝나면 기본으로 따르는 이제 뒤풀이. 예. 아니 근데 이번 공연도 완판이 될지 이게 고민이거든요. 다른 또 우리 배우들이 이제 합류해서. 오. 이 자체만으로도 어떤 새로운 기대감이 생기지 않을까. 네네네. 저는 또 했던 사람이 또 하니까 네. 그때 못 보셨던 분들 자리가 없어서. 그렇죠. 잠깐만요. 이게 무슨 상황이죠? 많은 분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던 뮤지컬 광화문 연가가 2018년 버전으로 다시 태어났는데요. 저번 시즌에 이어서 이번 시즌 이제 또 계속 하시게 됐는데 안재욱 씨 이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아까부터 자꾸 입꼬리가 너무 올라가신다. 아니, 그건 제가 얘기해드릴 네. 수 있는 게 작년에 공연을 했을 때 잘했기 때문에 네. 그 잘했다는 것은 연기도 잘하고 노래도 잘했지만 티켓도 잘 팔았다. 모든 게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하게 된 게 아닌가. 저는 지금 반상의 느낌이에요. 동네 아주머니랑 같이. 정확했어요. 지금 여기가 지금 막만 없을 뿐이지. 네. 수준이지 뭐. 사우나 토크쇼 같은 느낌. 예, 그런 느낌이에요. 정말. 호영 씨가 캐스팅된 이유는 또 뭐라고 생각하세요? 직접 한번 얘기해 주세요, 어필을. 아, 요즘 들어서 이제 방송 매체를 하다 보니까 네. 조금씩 이제 인지도가 올라가고 있죠. 자기 입으로 직접? 그럼 없나 말할 수 있어요. 게다가 심지어 예능 대세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안재욱의 어떤 시너지에 네. 조금 더 김호영 MS 좀 넣어보자. 그렇게 좀 시너지가 잘 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네. 저희가 이제 제가 캐스팅된 게 아닌가 싶죠. 오늘 인터뷰도 MSG를 막 팍팍 넣어주니까 굉장히 잘 될 것 같아요. 생애 진짜 나는 행복했던 퇴근길이 있었다. 어떤 게 있었을까요, 우리 안재욱 씨? 어떤 딱 한순간이라기보다 촬영하면 촬영하는 대로 또 공연을 하면 공연하는 대로 그날의 뒤풀이를 하는 거를 참 좋아해요. 우리의 오늘 부족한 점을 이야기를 나눠보고 그러면 내일이 또 기다려지고. 어머 노래 가사말 같다. 세상에 어째 끊이지가 않고 착착 음반 내나요? 지금 저는 갑자기 다른 얘기가 나올 줄 알았어요. 네, 왜냐면 이제 연습실에 잠깐 쉬는 시간에 이렇게 이제 핸드폰으로 영상 통화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과 그렇게 하시죠? 묘령의 여인과 네. 세상에 두 명의 여인과 두 명이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분이나 심지어 따님 네. 때문에라도
딱 끝나면 바로 가고 싶어 하지 않을까. 저희도 그런 대답을 원했거든요. 허락받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오늘 아빠 조금 늦어도 되지? 자기야, 사랑해. 오늘 조금 늦을 거야. 허락받고 네. 있는 아, 영상. 계속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주시네요. 그래도. 말은 이렇게 하셔도 소문난 아내 바보, 딸 바보인 안재욱 씨. 그렇게 주변에 결혼을 전도하신다면서요? 물론 단점도 있을 수 있고 아쉬운 점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저는 제 경험에 의하면 좋은 쪽이 더 많더라. 아, 조금 그래서 그런 좀 좋은 점을 많이 해주고. 아니 저희 여배우들이 탄성을 자아냈던 얘기가 있어요. 어떤 건가요? 아내분께서 감기에 걸리셨더래요. 그래서 굉장히 좀 이제 안쓰러우셨겠죠. 그래서 그 감기 내가 다 가져갈게. 하면서 눈맞춤 하신다는 거예요. 어머 세상에 이게 웬일이야. 너무 로맨티스트지. 그 감기 걸리면 공연에 막대한 지장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내 이만큼 사랑한다. 근데 이거를 자기 입으로 직접 얘기하지 않는 이상 모르잖아요. 오, 이런 걸로 얘기하고 다니신다. 그래서 아름다운 네. 이야기는 거기까지고 사실은 네. 그 다음에 자면서 나 겁나서 무서워서 죽는 줄 알았어. 이게 다음날 공연인데. 그럼 반대로 아, 나 진짜 이날 칼퇴하고 싶다 이런 날 있잖아요. 네네. 어떤 날이 있었나요? 연습하는 과정에 있어서 뭔가가 잘